네. 간만에 좀 과자 먹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게 좌우반전이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그 캐틀칩이라는 그 과자예요. 이거는 코스모스 제과에서 만들어서 홈플러스에 제공하는 그 과자이고요. 근데 잠시 제가 사진을 좀 찍을게요. 이래놓고 사진 딱 찍으면 사진은 좌우반전으로가 저장이 안 되고 원래대로 딱 저장이 돼요. 딱그요 카메라 렌즈가 거울 효과예요. 좀딱 이해를 좀 해주세요. 나 사진 좀 찍고 싶을 때좀 이런 거좀 할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녹화를 할때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냐, 유튜브에 올릴 때도 캡처 사진 하나 쓰죠.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과자 봉지 하나 뜯기가 이렇게 힘드니? 나이 30 먹었다고 이제 과자 뜯기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뜯을게요. 안 되겠다. 아, 힘들어. 그러면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캐트칩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사진 하나 더 찍어놔 놓을게요. 죄송한데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좀 바꿨어요. 제가 이번에 자, 이거 이렇게. 이래놓고 볼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동영상 모드로 해놓고 하는 이유가 이 사진이 계속 얼굴을 초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꾸 초점을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좀 먹게 됐어요. 이거 뚜껑 열어놓고 마셔야지. 이따 텀블러 좀 씻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좌우반전 좀 적응 안 되시죠? 되게 말아져 있어. 완전 반으로 접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허니버터칩처럼 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자 그냥 대충 튀긴 것 같아. 동생은 수미침 먹고 이걸 남겨놨어. 이거를 좀
털어 넣도록 할게요. 네, 생각보다 양이 별로 없었고요. 그냥 뭐 먹었다는 정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서 종료할게요.